오늘 소개할 앱은 한글 달인입니다. 오늘은 한글날인데요. 세종대왕님께서 위대한 한글을 만드신 지가 벌써 569년. 우리는 보통 한글을 잘 알고 잘 쓰고 잘 말하고 있으니 모두가 한글을 잘 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요즘 인터넷에서 보고 듣고 쓰고 하는 한글들이 과연 맞는 문법인가 아닌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어, 일어, 중국어, 아랍어, 스페인어, 나갈로 등등등 이런 대외 언어보다 소중한 한글에 대한 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앱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 재미있게 한글을 공부하기 딱 좋은 앱입니다. 문제풀기, 오답노트, 복습, 환경설정,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일부터 125일까지 한글을 125일 동안 공부할 수 있는 한글 달인 앱은 정확한 발음과 표현이 어떤지 문제를 풀어가면서 정답을 알아갈 수 있는 앱입니다.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다. 정답을 맞추면 이 말이 표준어인지 아닌지 설명이 딱 나옵니다. 이 앱은 아쉽게도 무료가 아닌 2200원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한정 기간이니 지금 다운받아보세요. 안드로이드, 아이폰 모두 지원이 가능한 앱이니 제대로 된 한글 공부에 도전하고 싶다면 얼른 지금 다운받아보세요. 아, 라이트 버전도 수강판이 있으니 사전에 미리 한번 받고 연습해보자고요. 이상 한글 달인 전해드린 한글 달인 앱 리뷰였습니다. 웃기는 TV 구독 많이 해주실 거죠? 웃기는